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예전에 왜 20년을 집권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내년 총선을 예측 분석을 하면서 과반을 넘느냐, 180석을 먹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을 집권하겠다는 이해찬, 이번 총선은 과반 혹은 180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먹느냐? 아니, 어떻게 부문이라는 사람이 180석을 차지한다, 얻는다, 당선된다, 이런 점잖은 말이 있는데 먹는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어제 민주당 토크 콘서트 세종에서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70석만 먹어도 154석이다. 여기서 또 계속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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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얘기만 계속 늘어놓은 겁니다. 네, 이해찬 상임고문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내년 총선에 대해 민주당이 일당을 뺏길 것까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원내 일당을 유지할 것 같다. 그거는 이제 거의 뭐 확실한 기정사실로 놔두고, 단독 과반이냐, 아니면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참.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이다. 지금 저 정동영 고문이나 뭐 이탄희 그 의원 같은 경우에 내년 총선 200석 가능하다, 뭐 국민의힘은 100석 미만으로 뭐 거꾸로 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고를 하고 제동을 건 상황인데, 한술 더 떠서 이제 이해찬 고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종시의 다정동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 콘서트, 여기에 총선 결과를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먹는다 얘기가 여기 이렇게 됩니다. 수도권에서 70석 먹으면 154석이 될 것이다. 지난번 수도권에서 103개 먹었다. 거기서 50개, 60개만 먹어도 140개로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 네, 여기에서 제가 하나 코멘트를 할게 있습니다. 이해찬 부문이 말하는 것처럼 수도권에서 민주당 찍으신 유권자들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상임 고문은 국회의원 의석을 그냥 뭐 꽃감 빼먹듯이 한개 먹고 두개 먹고 세개 먹고 네개 먹고 100개 먹고 뭐 50개 먹고 60개 먹고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국민들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존중한다면 이런 표현 절대 쓸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을 사제, 붕어, 개, 가분개로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을 천치 바보로 알고, 국민들에게는 그저 돈몇푼 뿌린다 하고 이렇게 흔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표를 주는 그런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석을 70개를 먹는다, 103개를 먹었다, 50개 먹으면 60개만 먹어도 140개, 70개를 먹으면 154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 속에 이해찬 상임고문 머릿속에 들어있는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의 그 신성한 표,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제가 보기에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쭉 가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163곳을 이겼고, 호남 제주를 합쳐서 지난번에 30개를 이겼다. 전북, 남원 한 곳에서 무소속에 졌지만 이번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 거의 30개 가까이 이길 것 같다.
의석을 한 개, 두개 이렇게 헤아린다는 것 참, 네, 이런 숫자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표현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요. 뭐 비슷한 얘기가 끝까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먹는다는 표현을 한 10번도 넘게 한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이해찬 고문은 말이죠. 이런 말 하기 전에 20년 집권론이 왜 실패했는지, 20년 집권론을 꺼내자마자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바톤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원내 일당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거꾸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20년 동안 군소 야당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저주를 하는 겁니까? 역설적으로?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조적으로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지도부가 보인 태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해찬 고문이 하는 말이 사실로 현실화될지도 모르겠다.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뭐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네. 이런 말까지 자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생각들,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이해찬 고문이 한 얘기, 에이, 아이고, 참, 꿈도 크시네. 아이고, 당신 20년 집권한다더니 5년 만에 끝났잖아. 앞으로,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20년 동안 원내 1당, 원내 2당은커녕 군소정당으로 전락해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하겠군. 이렇게 되받아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야, 이해찬 고문이 하는 말 정말 얄밉긴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걱정이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